이제 바울이 아그리빠 왕 앞에서 이제 뭐 신문이라고 할까요? 뭐 재판이라고 할까요? 재판도 아니고 뭐 신문도 아니고 아그리빠 왕이 이제 바울을 만나게 된 거는 이제 베니게 총독이 이 사건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라고 아그리빠 왕에게 조언을 구했기 때문에. 만남이 성사가 되는데 어찌됐건 큰 견지에서 보면 이제 베니게에 의하여 재판받는 과정, 그러니까 로마로 압송되기 전까지 그 재판의 과정의 그 연속석상으로 오늘 26장이 기록되어지고 있다라고 보면 됩니다. 이제 그 과정에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선 것이 누구예요? 아그리빠 왕, 곧 유대의 분봉왕이었던 아그리빠 왕 앞에서 이제 바울이 증언합니다. 근데 이 바울의 증언을 보면 이게 계속 되어지잖아요. 산헤드린 앞에서도 증언을 하고 또이 벨릭스 총독 앞에서도 증언하고 이렇게 여러 증언들을 벨릭스, 베스도 이렇게 증언들을 계속해 오는데 이 증언들을 자기가 변호하는 자기 스스로 변호하는 내용들을 보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공통점이 뭐냐면 그 공통점은 그 자리가 누구 앞에 있다 하더라도 자기 변론, 그러니까 자기의 부당함, 나는 죄인이 아니다라고 하는 자기 변호를 하는 게 아니라, 그는 어느 자리에 서든 그에게 변호할 기회가 주어지면 변호하는 기회에 자기 신앙 고백을 한다는 겁니다. 내가 왜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인 내가 왜 그리스도인이 되었는지, 그 그리스도인은 어떤 존재인지에 관하여 그 신앙 고백을 합니다. 특별히 그 신앙 고백의 내용들을 보면, 이 초점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것에 맞춰져 있지만, 그 증언을 듣는 대상이 누구냐에 따라, 약간씩 상황들을 바꾸어서, 증언하고 있음을 봅니다. 산헤드린 공의회 앞에서 바울이 증언할 때에는 그 산헤드린 공의회는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의 그두 양대 지파가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가장 첨예한 이 신학적 이슈로 대립하고 있었던 부활의 논제를 탁 던져서 그들로 하여금 서로 논쟁하게 하고 그리하여 바리새인 중에는 바울의 편을 드는 자가 만들게 하기도 했고요. 또이 벨릭스와 증언할 때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증언을 하고 이제 또 다른 이제 아그립바 왕에게 와서는 어떻게 증언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26장 1절입니다. 아그립바가 바울에게 이르되 너를 위하여 말하기를 내게 허락하노라 하니 이에 바울이 손을 들어 변명하되 아그립바 왕이여 유대인이 고발하는 모든 일을 오늘 당신 앞에서 변명하게 된 것을 다행히 여기나이다. 특히 당신이 유대인의 모든 족속과 문제를 아심이니이다. 그러므로 내 말을 너그러이 들으시기를 바라니이다. 내가 처음부터 내 민족과 더불어 예루살렘에서 젊었을 때 생활한 상황을 유대인이 다 아는 바라. 일찍부터 나를 알았으니 그들이 증언하려 하면 내가 우리 종교의 가장 엄한 파를 따라 바리새인의 생활을 하였다고 할 것이라. 여기서 이제 그 바울이 아그립바 왕에게 내가 왜 여기 서 있는지에 대한 이유를 얘기하는데 먼저 그 아그립바 왕으로 하여금 말에 귀를 기울이도록 하기 위해서 아그립바는 당신은 내 말을 이해할 거야. 왜냐? 당신은 유대인의 왕으로 유대인의 모든 풍속과 문제를 다 알고 있다라고 하면서
그 이 죄인 중에 죄인이었던 그 아그립바 왕을 이게 치켜 세웁니다. 이게 이 바울의 이 아주 놀라운 지혜입니다.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지금은 바울은 자기 변명을 위해서 서 있는 게 아니라 아그립바라는 그 한 왕에게 그가 복음으로 구원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그에게 복음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의 마음의 문이 열리도록 지금 선포되어진 말씀들이 그의 마음에 담아지게 하기 위하여 마음의 문을 여는데 어떻게 해요? 당신은 풍속과 유대인의 모든 풍속과 문제를 다 아는 그의 지식의 정도를 높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서 배울 지혜입니다. 누군가에게 우리에게 복음을 전합니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선행해야 할 것은 그 상대를 칭찬할 수 있어야 한다. 상대의 장점을 발견하고 상대를 높일 때에 우리 사람들은요, 내가 칭찬받고 내가 높임을 받으면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 말처럼 내 마음이 은근히 기뻐집니다. 그 칭찬을 받는 사람의 마음이 즐거워지고 마음이 즐거워지고 기뻐지면 마음의 문이 열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비난하고 공격하고 지적하면 자기도 모르게 마음의 문이 닫혀버리게 되는 것이죠. 바울은 이것을 간파하고 아그립바 마음의 문을 열기 위하여 그를 칭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를 소개하는데 5절에 바리새인의 생활을 하였다. 그러니까 나는 누구냐? 나는 바리새인이다 라고 자기를 소개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의 왕이었던 이 아그립바는 특히 성전의 제사장을 임명할 수 있는 권한까지 있었기 때문에 그는 바리새인이다 그러면 바리새인이 누구인지 너무도 잘 아는 사람입니다. 산헤드린의 구성원으로 있었던 바리새인들이었기 때문에 너무 잘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에 대하여 별도로 설명하지 않아도 당신이 바리새인이야? 내가 바리새인 잘 알지? 그 얼마나 철저하게 말씀대로 살아가는지 내가 잘 알지. 말씀을 1.1획도 어기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인지 내가 잘 알지. 이런 마음을 일으키게 만들고 있는 것이죠. 그 자신에 대하여 소개합니다. 그리고 6절에 이제도 여기 서서 신문 받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것을 바라는 까닭이니 이 약속은 우리 열두 지파가 밤낮으로 간절히 하나님을 받들어 섬김으로 얻기를 바라는 바인데 아그립바 왕이여 이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유대인들에게 고소당하는 것이니이다. 여기서 바울이 6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것을 바라는 까닭이니 또 7절에 이 약속은 우리 열두 지파가 밤낮으로 간절히 하나님을 받들어 섬기기를 얻기를 바라는 바인데 여기서 우리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라는 말은 아그립바 당신과 나를 포함한 이스라엘 전체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그립바 왕은 그의 혈통은 유대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대대로 그가 유대인의 분봉 왕으로 살면서 유대인 출신의 아내를 얻고 그렇게 살았던 유대인처럼 되어진 것이지요. 그는 그래하여 그 헤롯 가문은 유대인들에게 어떻게 하면 자기 자신이 유대인처럼 인정받을까가 그들의 관심사였습니다. 그래서 헤롯 대왕은 유대인의 관심을 사기 위하여 성전을 화려하게 다시 재건하는 아주 엄청난 사역을 감당했던 것이죠. 바로 그거를 탁 파고드는 겁니다. 그 마음을 탁 파고들어서 당신과 나, 우리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지혜입니다. 지혜. 말을 듣는 자에게 반감을 갖지 않고 말을 듣는 자가 한 공동체 의식을 갖게 하기 위한 아주 바울의 치밀한 의도, 곧 성령님의 치밀한 계획에 의하여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누군가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합니까? 그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우리가 장래에는 이 사람도 우리의 믿음의 공동체다라는 그 대전제를 가지고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 사람이 받아들이든 아니든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선포하는 겁니다. 이 사람은 내가 복음을 전함으로 인하여 이 사람도 우리 가운데 온다.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질 수 있다라는 믿음으로 선포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하여 그에게 뭘 얘기합니까? 이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유대인들에게 고소를 당하는 것이니, 이 소망이 뭐예요? 열두 지파가 밤낮으로 간절히 하나님을 받들어 섬김으로 모든 이스라엘인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섬기는 것, 이것이 바울의 유일한 소망이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 되어지는 것, 이것이 유일한 소망이었다. 이걸 지금 아그리파 왕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걸 뒤집어 얘기하면, 아그리파 왕이여, 당신의 최대의 소망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지금 그 죄의 자리에서 일어나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라 라고 간접적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복음을 증언하는 거죠. 8절 보겠습니다.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심을 어찌하여 못 믿을 것이로 여기나이까? 나도 나자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많은 일을 행하여야 될 줄 스스로 생각하고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을 행하여 대제사장들에게서 고난을 받아가지고 많은 성도를 옥에 가두며 또 죽일 때에 내가 찬성 투표를 하였고 또 모든 회당에서 여러 번 형벌하여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고 그들의 심히 격분하여 외국 성까지 가서 박해하였고 그 일로 대제사장들의 권한과 위임을 받고 다메섹으로 갔나이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처음부터 그리스도인이 아니었다. 나는 바리새인으로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다. 그래서 나는 그 종교적인 열심으로 그 옛날 그건 20여 년 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나는 이 나자렛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모이는 이들을 대적하기 위하여 그들을 박해했던 사람이다 라고 자기의 과거 전적을 이야기합니다. 이 얘기는 뭘 얘기하는 거예요? 나를 고소했던 저 사람들이나 나의 20여 년 전의 모습이나 똑같았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똑같았어. 어쩌면 지금 나를 고소하는 저 사람들보다도 내가 그 면에 대하여 유대교를 지키고자 하는 그 열정에 대해서는 내가 저 사람들보다, 저 대사장보다, 저 유대인들 장로들보다 더 열심이 많았던 사람이었다라고 자기를 소개합니다. 종교적인 열심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종교적인 열심은 어떤 감정으로 하는지를 11절에 살짝 비춥니다. 그들에 대해 심히 격분하여 외국 성에까지 가서 박해하였고, 그러니까 바울이 이 초창기에 그리스도교를 박해했을 때는 그의 마음의 상태가 뭐였냐? 평화로움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 있었던 게 아니라 격분, 분노 가운데 있었다. 자기 열정으로 무엇인가를 하게 되면요, 격분과 분노 이런 것들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이게 사단이 하는 대표적인 일의 증거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분노에 사로잡히지 마시길 바랍니다. 분노는 사단이 주는 겁니다. 주님은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 첫 인사말이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평강이 있기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상황과 처지에 있더라도 분노함에 사로잡히는 자가 아니라 평화로움 가운데, 주의 평화 가운데 임하길 바랍니다.
그럼 13절 보겠습니다. 왕이여 정오가 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 비추는지라 우리가 다 땅에 엎드러지며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자, 이제 바울이 사울이 이제 예수님을 만나는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데 이 기록은 지금 바울이요 자기가 예수님을 만난 그 이 사건을 사도행전은 여러 번 간증합니다. 처음에 다메섹을 가던 그 시점에서 경험한 기사를 쓰고 있고 또 산헤드린에서 여러 가지 기회가 좋을 때마다 자기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난지를 기록하는데 오늘 간증에는 색다른 표현이 하나 나옵니다. 그게 뭐냐?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이게 새로운 표현을 하나 딱 쓰고 있어요. 이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다라는 이 말은 이게 유대인적인 표현이 아닙니다. 이 말은요 헬라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 상투적인 말이에요. 무슨 뜻을 담고 있냐면 신을 거역하는 것은 사서 고생하는 일이다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이건 이런 뜻이에요. 말 그대로 하면은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이 말은 소를 끌고 이 일을 시킬 때 헬라인들은요 그 소 뒤에다가 소가 뒷걸음치지 못하도록 이게 몽둥이를 이렇게 달고 그 몽둥이에다 쇠꼬챙이들을 이렇게 박아 놓았다고 해요. 그래서 이 소가 주인이 원하는 대로 앞으로 가지 않고 자기가 뒷걸음질 하게 되면 그 뒷걸음질 하면서 그 쇠꼬챙이에 자기 발이 찍히도록 만든 거예요.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을 보고 가시체를 뒷발질한다라는 표현인 겁니다. 곧 주인이 시키는 대로 원하는 대로 가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뒷발질하면 가시체에 그 가시에 찔리는 그런 곤욕을 치르게 된다. 이 표현을 이 헬라인들은 신을 거역하는 것은 사서 고생하는 거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이걸 왜 특별히 이렇게 썼느냐? 이 아그립바와 이 복음을 듣고 있는 이 벨릭스를 위한 특별한 표현이었습니다. 아그립바는 뭐예요? 헬라인이면서도 유대인인 척한 사람이었고 또한 그 자리에 같이 동석해 있는 이 벨릭스는 베스도는 헬라인이었습니다. 로마인이었죠. 그래서 그들이 잘 아는 표현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지혜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이렇게 상대가 잘 아는 표현으로 복음을 전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이런 입장을 바울은 스스로 뭐라고 하냐면 나는 지식이 많은 사람을 만나면 지식이 많은 사람으로 무식한 사람을 만나면 그 무식한 사람으로 그들의 입장에 서서 복음을 전한다는 겁니다. 이게 복음을 전하는 지혜입니다. 15절 봅니다.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네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네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를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하리라 하다. 또 이렇게 설명하지요. 설명하는데 색다른 설명을 또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주의 깊게 봐야 할 것은요. 종과 증인으로 삼으려 함이라
예수님께서 바울을 세우신 이유, 일어나 서라, 서라. 왜 섭니까? 내가 너를 종과 증인으로 삼기 위함이다. 여러분들도 그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 시간 들려지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엎드려 있지 마십시오. 세상 속에서 널브러 있지 마십시오. 일어서시길 축원합니다. 일어나 빛을 발하시길 축원합니다. 일어나 주님의 증인된 삶을 살길 바랍니다. 일어나 주의 종된 주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살길 바랍니다. 그것을 위하여 바울을 택하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택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얘기하기를 17절에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요.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내가 너 사울을 택했다라고 특별히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스라엘은 누구예요? 아그립바 왕이 그토록 원하는 이스라엘 민족 되기를 원하는 왕으로서 그 마음을 또 이 베스도라는 이 총독에게는 당신은 이방인이야. 당신도 하나님이 구원하길 원하는 대상이야. 구원받아야 할 대상이야. 라고 지금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예요? 사울이, 바울 이 사람이, 이 사람의 비전은 한 이스라엘만의 구원도 아니요. 한 이방인만의 구원도 아니요. 온 열방 모든 민족의 구원이라는 겁니다. 이것은 거꾸로 하나님께서는 한 유대인 이스라엘만 구원받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면서 온 이방인들의 하나님이십니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미국 땅은 온갖 민족들이 다 모여있는 땅입니다. 요즘은 아시안 헤이트라는 것이 큰 이슈가 되어서 아시안인들이 테러를 당하기도 합니다. 이 모든 것들은 비복음적인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사단이 하는 일입니다. 왜 하나님은 모든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이 주님의 자녀로 돌아오기를 원하고 그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민족들을 주님의 복음을 받아들일 대상으로 품고 그들을 사랑으로 안을 수 있어야 하는 그 비전이 여러분들 가운데도 일어나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 기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어둠의 권세에 묶여있는 자 빛으로 나올 수 있도록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여러분들도 그 일을 위하여 쓰임받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있는 아직 복음을 알지 못하는 자 아니면 복음을 배도하고 떠나간 자 이단에 묻혀있는 자 이 모든 사람들은 사울의 지금 바울의 견지에서 보면 아니 예수님의 눈으로 보면 사단의 권세에 묶여있는 자라는 겁니다.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것에 부름받았음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우리는 사단의 권세에 묶인 자를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하여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19절 봅니다. 아그립바 왕이여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게 거스르지 아니하고 먼저 다메섹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대 온 땅과 이방인에게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 전함으로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나를 잡아 죽이고자 하였으나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언하는 것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으니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을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라 함이나이다. 아멘. 아멘이십니까? 바울이 지금까지 살아있는 이유, 수많은 박해를 당했고 고초를 당했지만 그 지금까지 살아있는 이유는 단 하나, 무엇입니까? 이스라엘과, 또 여기서 얘기합니다,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기 위함이라. 아멘이십니까?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기 위하여 사는 것, 그것이 나의 인생의 목적, 여러분들의 인생의 목적이 되길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진정 빛을 바라는 거룩한 자녀, 빛의 자녀 된 삶을 살 줄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것이 사울의 꿈, 아니 성령님의 꿈이었던 것처럼 이 시간 우리를 통하여, 우리 자신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나를 통해서 이방인과 이스라엘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질 수 있는 그 놀라운 역사가 우리를 통하여 일어날 수 있도록 이 시간 위에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주 아버지 하나님,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던 사울을 택하셔서 이스라엘과 이방인을 구원할 수 있는 주의 자녀 사모심을 보았습니다. 저로 하여금 복음을 선포케 하시고 기회가 좋든지 나쁘든지 영혼의 구원에 열정을 갖게 하심을 우리가 보았나이다. 주님, 우리도 그와 같은 열정으로 세상을 살리는 믿음의 지체 되길 원합니다. 이스라엘과 이방인을 구원하는 바울의 그 열정을 우리 또한 이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이스라엘인,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이방인들, 아니 주님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모든 족속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복음의 빛을 발하기를 원합니다. 사단의 권세에 붙잡혀 있는 자들을 주님께, 아버지 하나님께 인도하는 자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어둠의 권세에 묻혀있는 자들 빛으로 인도하기를 원합니다. 일어나 빛을 발하라 말씀하시니 오늘 하루에 우리의 삶을 통하여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주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온전히 임하여 주시옵소서. 사울에게, 다메섹 도상에게 빛으로 임하셨던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빛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우리가 오늘 하루도 세상을 밝히게 하시고 세상에 등불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이 땅을 덮고 있는 모든 어둠의 권세를 물리치게 하시고 그 어둠의 권세에 묶여있는 심령들이 그들의 묶임으로부터 자유함을 얻는 주님 앞에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오늘 또한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을 위하여 이 시간 예배하는 모든 심령들을 무장시켜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무장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치유하심이 이 시간 예배하는 주의 사랑하는 모든 지체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아프리카 케냐의 마소교교의 고아원생 제임스는 남자아이입니다. 제임스는 중학교 1학년생 장례 비행사가 되는 것이 꿈입니다. 이 아이는 매달 학비와 점심 식사 비용으로 30불이 필요합니다. 이 아이의 후원자를 찾고 있습니다.